안녕하세요. 지원아 놀면 뭐하니?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 너무 예쁘죠? 아, 여기 거제예요, 거제. 제가 거제까지 왔어요. 영상 예쁘게 찍으려고. 제가 구독자 애칭이 곧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벌써 제 구독자가 6,000명이 다 되어가요. 그래서 빨리 5,000명 이벤트를 진행해 봐야 될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을 찍으러 왔고요. 100분이 넘는 분들이 진심으로 생각하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탑5를 선정하는 것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탑5를 선정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 이벤트를 참여해주셔서 탑5 선정하는데 너무 힘이 들것 같아서 오늘 제가 도움을 주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 오신 분은 펠파 이사님, 그리고 제 편집을 도와주고 있는 편집자 흑자비도 같이 모셨습니다. 오늘 얘기해보면서 신중하게 여러분이 올려주실 댓글로 탑5를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볼까요? 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투 높은 때문에. 일단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일단 한번 보면서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이게 마음에 드는 분들을 팀을 지났거든요.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웃겼던 게 드롭 더 스매싱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남겨주신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선생님 고등학생 드랍 더 스매싱 돈 너무 재밌게 잘 받고요. 난 나도 있잖아. 두 번째로는 박사님이라고 달아주신 분도 있었고, 박사님이 뜻이 박지원 플러스 사랑님. 아, 그 뜻이었어. 그래서 박사님이고, 제가 평소에도 선생님 이런 멘트를 많이 쓰는데, 약간 박사님은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졸릴 때도 되게 똑똑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때요? 박사님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하는 것처럼. 드랍도 뭐라고 했죠? 스매싱. 드랍도 스매싱. 드랍도 스매싱은 제가 스매싱을 많이 때리니까 그런 상징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은 이제 그런 우리 구독자분들의 마음. 최승희 코치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뭐라고 달았냐면, 넘버원이 괜찮지 않아요? 넘버원. 이게 약간 저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냐면 뭔가 1등만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그치. 느낌이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약간 구독자분들도 항상 1등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것도 이제 있어서. 그럼 2등 하면 안 되나요? 2등 하면 제가 좀, 뭔가 구독자분들 앞에 나타나기가 힘든 거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넘버원이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지원군이라고 달아주신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원군은 뭔가, 사전적 의미를 달아주셨던데, 제가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지원군 괜찮나? 지원군이 약간 뭔가 든든하지 않아요? 뭔가 이제 언제나 저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든든한 구독자분들이 저를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원군도 엄청 마음에 들고요. 저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 누가? 지원군. 지원군. 아니, 제 구독자분들이 왜 선생님을 지켜주시죠? 그 선생님 지켜줄 지원군. 선생님. 욕심부리시네 또. 지원군이 단어가 뜻이요. 남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때 곁에서 지지하여 도와주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래요. 그리고 지원아 놀면 뭐하니 구독자분들이 지원 씨의 지원군입니다. 이 말이 너무 심쿵한 거 있죠. 진짜 이거 반해가지고 지원군 일단 무조건 넣어야겠다 넣었고. 그리고 제가 좀 심쿵을 자주 하는 저도요. 제 멘트 뺏어가요? 꼬셔주지 마, 이런 거. 마지막으로 탑5는 그 워너비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한몇분 계셨어요. 워너비로 댓글 달아주신 분도 워너비. 약간 지원이처럼 되고 싶다의 워너비.
B150다 약간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워너비가 사전 뜻이 유명인을 존경하다는 뜻이래요. 제가 유명인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해요. 아 어쨌든 그래서 워너비라고 댓글 달아주신 이렇게 다섯 분을 뽑아봤는데 어때요? 다섯 분 괜찮아요? 아, 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 정했습니다. 어 진짜요? 네. 어 제가 말한 탑5 중에 있나요? 탑5 있죠. 어, 있어요? 네. 어,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 고르는 게 낫겠죠? 네네. 그렇죠. 근데 진짜 많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고른 다섯 개 중에 어떤 분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선생님 한번 알려주세요. 아, 저요? 네. 저는 지원군. 어, 지원군이 네, 괜찮으세요? 지원군이 괜찮아요. 아, 어떤 느낌으로 괜찮으시나요? 일단 뜻이 좀 여러 개인 것 같고 아, 뭔가 부르기도 편한 것 같고. 아, 제가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어, 선생님 투표 이제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왜요? 지원아 놀면 뭐하니? 지원군들 안녕. 지원군들 혼내줘. 왜 우청하시죠? 아, 너무 기뻐. 혹시 잘 어울려서요. 혹시 지원군들 뭐라 해주세요. 혹시 제 커피는 없나요? 어, 선생님은 지원군이 마음에 드세요? 아, 저는 지원군이 좀 약간 좀 강해 보이죠? 약간 네.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네, 도움을. 와, 진짜 이름 진짜 잘 지었다. 근데 아이디어 뱅크 진짜 많다. 와. 아, 그리고 편집자님 어떻게 저요?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세요? 전 지원군이요. 아, 진짜? 뒤에 백이 있는 느낌으로. 오. 나도 저 선생님처럼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냥 더 백해서 지켜주는 느낌 딱 들어. 오, 지원이 지켜주세요. 정말 저한테만 지켜달라. 아니 선생님이 지켜준다고 먼저 말씀하셨었잖아요. 아니 뭐 어쨌든 내 보디가드 해준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 거. 그래가지고 저는 아. 제가 지킵니다. 선생님한테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을 잘 긋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 선 긋는데 왜 조심해야 되지? 아, 제발 다 잡아주세요. 제가 의견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탑5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드롭 더 스매싱 댓글 달아주시는 분 한 분이랑, 그리고 지원군, 그리고 넘버 원이, 그리고 네 번째가, 박사님, 박지원 사랑해. 네. 뭐 왜? 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 워너비. 이렇게 다섯 분이 선정되셨고요. 아 제가 이벤트를 원래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열 분을 추첨한다 했잖아요. 근데 방금 다섯 분 선정된 분들을 선물을 안 드리기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조금 여기 선정된 다섯 분한테는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그러면 총 몇 명이죠? 15명이요. 총 15명이요. 네. 선생님 좀 어떻게 안 되실까요? 풀파 이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조 선생님께서 10명인 줄 알고 왔는데 아 언제 또 5명 더 추가로 뭐,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황지만 대표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본사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방금 선정되신 다섯 분 일단 선물을 획득하셨고요. 어, 혹시 다섯 분한테는 뭘 뭐 드릴까요? 그것은 네. 뭐 저희가 앞으로 신상 풀파가 많이 나오니까 네네. 신상품 중에서 저희 황지만 대표님하고 의논을 해서 뭐 좋은 제품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그냥 주거니 받거니 영상 찍어봤는데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지원아 놀면 뭐하니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마지막 이제 어떻게 인사하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